공포증이란 말 그대로 특정 대상에게 발생하는 공포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 상황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불안 반응과 심하면 공황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이 여성 또한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환 공포증이었죠. 이는 남성의 꽃다발에 들어있던 연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여성을 압박해오는데 주변인들은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었죠. 이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대상과 떨어지는 것만으로 쉽게 끝날 거였으면 아까 같은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요.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데 한 번 심어진 공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더 심한 환각을 만들어냅니다. 하지만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데요. 혐오하는 것들에게 둘러싸인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탈출구는 존재했고 이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공감조차 할 수 없지만 그저 힘내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. 끝!